네, 아침은 항상 바쁘고 벅찹니다. 그래서 놓쳐선 안 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콕. 오늘 아침에 제가 주목한 경제 뉴스는요, 바로 이겁니다. HLB 쇼크 되살아나던 바이오주의 불똥. 오늘 아침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인데요. 어제 코스피는 0.64% 상승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0.93%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한 HLB가 하방 압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HLB가 개발한 간암 1차 치료제가 미국 식품의약국, 그러니까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니까 시가총액도 12조 5천억 원에서 6조 1,5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2위에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일단 오늘은 하한가 행진을 멈췄는데요. 지금 보합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는 부산은행 출신인 진양곤 회장이 구명정 회사인 현대 라이프부트를 기반으로 키워낸 기업인데요. 지금은 바이오 회사로 시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적은 매출액보다 판매 관리비가 훨씬 더 커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신약 허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10월 2만 원대였던 주가가 올해 3월에는 12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HLB 측은 문제점을 보완해서 재도전한다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일단 기대감이 깨졌으니까 오를 대로 올랐던 주가가 대폭 조정을 받는 셈입니다. 사실 바이오, 특히 신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곤 하는데요. 1상은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습니다. 몸에 집어넣어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것에 가까우니까요. 2상부터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하는데 2상과 3상을 거치면서 많은 신약 후보 물질이 퇴짜를 맞게 됩니다. 3상까지 통과하는 약물은 사전 시험까지 고려하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이 3상을 통과했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HLB처럼 신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미처 몰랐던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서 판매 금지가 되는 일도 잊을만하면 발생합니다. 이 단계 하나하나마다 주가가 급등락하곤 하는데요. 바이오 산업의 특성을 조금 더 이해하시고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뉴스콕이었습니다.